오히려 바람이 생각보다 셉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달그락TV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촬영용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아마 유튜버를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것들은 내가 진짜 실생활에 쓸수 있는 거, 여행 갔을 때좀 가볍고 좀 단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하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미러리스 바디에다가 망원렌즈 이만한 거 짐볼에다 연결해갖고 막 무겁게 막 다니고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여행을 갈 건데 그렇게 무거운 장비는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행용으로 이용할 때는 이제 1750, 이 광각부터 풍경 찍어야 되잖아요, 놀러 가니까. 그리고 50mm 표준 화각까지 대응이 되는 이런 렌즈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가볍게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같이 가지고 다니는 삼각대가 있습니다. 왜냐면 여행 가서도 상대방을 찍어주기도 하지만 저희 둘이 같이 찍기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막 흔들리거나 어떤 다른 상황에서 구도를 딱 정해놓고 좀 영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찍을 때는 삼각대가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삼각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세로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. 근데 세로 영상은 꼭 짐벌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짐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세로로 고정하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, 오늘 저희가 이 세로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하나 있거든요.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저희가 이용하는 이 여행용 삼각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게 벤노에서 나온 벤노 사이언버드 카본 삼각대입니다. 이게 이제 카본도 나오고 알루미늄도 나오고 카본 알루미늄 합성도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, 아무래도 카본이 좀 가볍겠죠. 이게 1kg입니다. 정확히는 1.02kg인데 그 정도면 1kg라고 봐도 되겠죠. 그러니까 1kg예요. 굉장히 가벼워요. 굉장히.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? 굉장히 가볍습니다. 굉장히. 그래서 접었을 때 어떻습니까? 굉장히 컴팩트하죠. 가방 같은 데 쏙 들어가고 아주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합니다. 그리고 이 비디오 삼각대 기능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어요. 근데 나는 이런 거 삼각대 다닐 때 손잡이 이런 거 불편해, 필요 없어, 잘 안 써 하시면, 여기 보시면 육각 렌즈가 이게 자석으로 딱 붙어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요걸 이용해서 요걸 풀어서 요걸 아예 떼어버리셔도, 제거하셔도 됩니다.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서 풀어서 밑으로 이렇게 접어서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벤노 삼각대를 여행용 삼각대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, 자, 펼쳐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안에 보이십니까? 안에가 움푹 파여 있어요. 왜냐면 삼각대를 접었을 때 이 중간에 이런 하중이 걸리는, 이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해 하중이 걸리는 중심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좀 많이 굵어지게 되거든요. 대부분의 삼각대인데. 근데 어때요?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알 처리를 해놔서 딱 접었을 때 어때요? 거의 지금 제 손에 한 손으로 거의 잡힙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잡았을 때 좀 더 한 손에 딱 움켜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삼각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행용으로 이 벤노 사이언버드 카본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사용하면서 편리한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삼각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다리 필 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. 그죠? 직관적이고 잠갔을 때도 보세요. 보통 이런 것들을 꽉 잠그려면 어때요? 막 힘 꽉 쳐서 꽉 잠그거나 그래야지만 잠기는 것도 있잖아요.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살살, 살살 해서 잠겨도 보세요. 엄청나게 단단합니다. 눌러도 들어가는 거 없이. 그죠? 풀 때도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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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단단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여행 갔을 때 빨리빨리 촥촥촥촥 하게 들어와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여기 아무래도 이제 여행용 삼각대다 보니까 길이가 좀 짧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중심 쪽 길이 연장봉을 이제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연장봉을 올리면 1m50피까지 대응이 되거든요. 근데 이걸 올릴 때도 여기를 막 풀고 막 나사로 조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길이를 높여서 사용할 때도 이것도 원터치입니다. 이렇게 탁 제끼고 뽑으면 됩니다. 보시죠. 그리고 원터치로 탁 잠그면 됩니다. 굉장히 편리하죠. 그래서 여행용에 특화되어 있는 삼각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여행용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삼각대이던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지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요 안에 이렇게 뺐을 때 보시면 요 4분의 1인치 홀이 보이시죠? 가공, 자그당이 보이시죠? 요 3면에 3개 정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필요한 액세서리들 있죠? 그런 것들을 어떤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삼각대를 실제로 여행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를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요 삼각대도 옆에 너무 깔끔해서 요게 버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걸 탁 당기고 나면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제껴집니다. 세 개 다리가 다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완전히 제껴서 이걸 올리시면 돼요. 이걸 올리시면 쭉 올려서 이걸 뺄 수가 있습니다. 중간에 빼서 딱 펼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바닥에서 한 17cm부터 1m52cm까지 대응이 됩니다. 그래서 여행용이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진다,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중앙에 이 하중을 받는 지지대를
뽑아서 거꾸로 꼽으면 밑으로 옆으로 삼각대를 이렇게 접어놓고 반대로 이렇게 합으로 렌즈를 걸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각대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도 하면서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외관도 어떠세요? 얇고 그죠? 운용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컬러감도 약간 어떠세요? 딥블루? 그죠? 아쿠아블루? 약간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용 삼각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벨로코리아에서 나온 요 사이언버드 카본 삼각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셔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선택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이 다그덱 내가 실제로 잘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요게 바로 두 번째 아이템 벨로 페오리 플레이트라는 겁니다. 요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들 바로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아니 뭐야? 그냥 장착해도 삼각대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네!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회오리 플레이트를 왜 사용하냐? 여러분들은 짐벌이 없으시잖아요. 그렇다고 뭐 100만원 가까이 되는 짐벌을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.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? 쇼폼이라든가 틱톡에 세로로 영상을 거의 대부분 많이 찍으세요. 근데 요즘에는 DSLR 가지고도 세로 영상을 거의 대부분 많이 찍으시거든요.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장비입니다. 보통 보레드가 있는 삼각대를 옆으로 이렇게 제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안정감이 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세로가 나오지 않습니다.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정말 원터치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놀라지 마세요. 자, 옆에 있는 안전핀을 딱 풀고 안전핀 잠그면 바로 세로입니다. 그리고 정확히 수직이에요. 옆에 여기 눈금이 딱 있습니다. 네, 정확히 수직으로 딱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세로로 쫙 찍으시면 돼요. 그러다가 그죠? 쫙 세로로 찍고 요거 손잡이 잡고 쫙 세로로 찍고 그죠? 쫙 찍고 그리고 옆에 탁 풀러갖고 위아래도 막 찍고 쫙 세로로 그죠?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다. 그러다가 다시 가로로 찍어야 돼요. 그럼 다시 안전핀 풀고 촥 안전핀 딱 쪼고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여기서 끝나면 회오리 플레이트가 솔직히 아 그래 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까지 가격 주면서 꼭 뭐 세로로 몇 번이나 찍는다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. 네 그런 분들 오늘 낚아드릴게요. 다 걸어드릴게요. 자 보세요. 자 요거는 이제 분리를 해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? 여기 콜드슈 아시죠? 콜드슈 여기 원래 카메라에 있는 콜드슈 여기다 조명도 꽂고 뭐 하잖아요. 오디오도 꽂고 하는데 그 콜드슈 구멍이 여기 있거든요. 그러면 손잡이 이렇게 있는 거 있을 거예요. 이 카메라에 잡는 손잡이 그 콜드슈를 여기다 꼽아서 꼽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세로로 딱 해서 에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 콜드슈에다가 손잡이를 꼽아서 이렇게 운영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 짐벌 같은 기능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서도 아주 정확한 세로 촬영이 가능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오리 플레이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세트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촬영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을 아마 이 세트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짐벌이나 이런 것들 너무 고가 이런 것들 투자하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삼각대하고 이렇게 회오리 플레이트 조합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얼마 많이 안 다루시거나 그냥 똑딱이 카메라 이게 렌즈 교체를 안 하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저희처럼 이제 장비를 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. 오늘 그것도 한번 서브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BB21이라고 해서 베이비 블로어 21이라고 해서 여기 카메라 청소하는 키트거든요.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왜 필요한지.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 청소하면 뭘로 쓰냐 이렇게 촉촉이 있잖아요. 이렇게 콕콕콕콕 그걸로 하거든요. 아직도 그런 걸로 하세요.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먼지를 자꾸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으로 부른 분들이 있어요.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. 특히나 렌즈 뒤편이나 카메라 내부에 이 센서 부분 있죠. 이 안쪽 센서 부분 이렇게 먼지 있다고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침 한번 딱 튀면 끝납니다. 그 침이 붓기라도 하면 난리 나요.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비가 이제 고가 영역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청소하는 장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도 막 호호 불고 막 이런 먼지 타는 걸로 터시는데 제가 오늘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카메라 장비 투자하실 때 같이 한번 세트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요게 이제 청소하는 키트의 본체입니다. 이제 에어를 불어내고 하는 본체거든요. 그래서 요거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 본체 먼저 여기 안전핀 제거 하신 다음에 딱 꺼내신 다음에 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. 전원 버튼을 딱 누르시고 전원 불 들어오죠. 파워하고 여기 파워 조절 메뉴 이렇게 파워 조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 남은 양 체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에어가 나와요. 그죠? 청소하시면 요 앞에 솔로 쓸면서
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바람이 생각보다 셉니다. 자, 보이세요? 보세요? 보이죠? 바람이 생각보다 셉니다. 이런 것들 이제 바지라든가 이런 데 외부 이런 렌즈들 이런 것들 청소하고 이런 데 슈 같은 데 청소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렌즈 뒷부분 있죠. 뒷부분. 이 안쪽에 민감한 부분들. 그런 데는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좀 더 부드러운 것들 있잖아요. 이거 딱 빼서 딱 꺼내신 다음에 보시면 이걸 딱 빼고 이 뒤에 마그네틱이 달려 있거든요. 여기 마그네틱을 탁 집어넣으면 탁 들어가요. 그다음에 요 위에 버튼 누르시고 딱 밀어내면 나오죠. 요걸로 이제 불면서 렌즈 싹 청소하는 거예요. 렌즈. 부드럽게. 굉장히 부드러운데 청소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또 왜 좋냐면 바람을 빨아들여서 나가는 바람이 여기에 고밀도 필터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이물질들이 다 걸러서 아주 순수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요 나이트코어의 베이비 블로워 21 요 제품 같이 한번 삼각대부터 시작해서 회오리 플레이트 그 다음에 베이비 블로워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매해 놓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장비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. 렌즈도 바뀌고 기기도 바뀌지만 오히려 이런 주변 기기들이 잘 안 바뀝니다. 여러분들 오히려 한번 사놓으면 얘들이 더 오래 써요. 왜냐면 렌즈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유행을 타거나 막 이러면서 계속 바뀌거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각대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바디가 두 번, 세 번 바뀔 때까지는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디라든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렌즈 이런 것만 너무 좋은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주변 기기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맞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용성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한 그런 제품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장비를 달람이 직접 다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너무 예뻐 보여요. 이거 한번 강추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설명 안 한 게 있네요. 이거 사시면 가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. 가방도 들어있으니까 꼭 챙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달닥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